그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방송 내용이죠. 경상북도의 도정 방향에서 나왔던 과제도 바로 돌봄 혁명인데요. 방과 후 학교, 돌봄센터 등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안이 나온 것이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 돌봄하는 네. 늘봄 학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인력을 지원해주고 또 예산을 지원해주는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시범이. 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면 우리도 신청을 해서 시범 운영할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굿센서로 우리가 도청과 협업하는 그런 돌봄도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자체와 함께 계속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다한계 돌봄센터와 같이 지역 내에서 공간을 구해진다면 이게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요즘 조금씩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만 보더라도 돌봄 교실에 아이들이 들어가려면 금손이어야 됩니다. 예, 제이뽑기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참여 학생들에 대한 규정을 더 세분화해서 더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돌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한다는 그러한 예.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점센터 1개소 설치가 이제 현재 목표여서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지역사회 돌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점 돌봄센터도 원래 교육부에서 이제 시범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간이 많은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빈 교실이 많은 학교. 그런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여러 인근의 학교들 같이 돌봐주겠다는 그런 지금 계획인데 여건을 충분히 따져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민이 많으신 돌봄교실이지 않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MZ식 처방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 혹은 뭐 지자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안동 시내에 초등학교가 30개가 있습니다. 20개 학교는 150명 이하의 학교, 10개 학교는 200명 이상인 학교가 된다는 것이지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공간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작은 학교 같은 경우 계약직 강사를 사용합니다. 경상북도 교육 중에서 14시간 이하로 계약을 맺도록 해요. 그럼 그분들은 오셔서 돌보면 학생들만 딱 돌봐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행정 업무들은 올 곳이 교사들이 다 담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갔을 때 돌봄의 질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들도 해결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의 돌봄교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합의의 과정들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